오늘 차량은 더뉴 소렌토입니다. 더뉴 소렌토고 18년식이고 키로수는 이제 7만 4천 정도 뛰었는데요. 오늘 사장님 원래 작년 12월 달에 오셔가지고 탄 흡기하고 라파 플러스 원 이렇게 장착을 하셔가지고 그동안 효과 좀 많이 보셨다고 그랬죠? 네. 차 어땠습니까? 최고 다발 구간입니다. 놀랬죠? 놀랬어요? 네. 내 생각 아닌 것 같고. 네. 많이 놀랬어요. 많이 놀랬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오셔가지고 배기 튜닝을 좀 하셨는데 배기 중통에 탄 하나 들어가고요. 그리고 시도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탄 배기 4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고스트 냉각수 한 병 첨가했고요. 그리고 한 달 후 정도에 고스트 워셰크 주입하라고 또 한 병 구입해서 가십니다. 차 나가는 게 중통하고 배기 들어가서 또 틀릴 거예요. 틀려요, 역시. 또 틀리죠. 네. 또 틀리고. 찌그러운 게 틀리네. 냉각수가 또 작용하는 것도, 그러니까 사실은 배기를 먼저 하고 또 냉각수도 나중에 하면 좋은데, 일단은 같이 효과가 다 있는 거니까 그렇게 느껴보시고,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고스트 워셰크은 전무후무한 제품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름을 그래서 고스트라고 지은 거예요. 자, 이거 뭐지? 유령이 나타났네?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유치할 수는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데 차가 잘 나간다는 거, 연비도 좋아진다는 거, 고객분들이 첨가하시고 운행하시면서 진동소음도 더 좋아지고 막 이러니까 놀라신 거예요. 자, 사장님도 오늘 하신 거 다 효과 제대로 보시고 한 한 달 정도 운행 후에 워셰크 첨가하고 나머지 워셰크도 다 보충을 해서 만땅을 가득 채워놓고 그거 다 쓸 때까지 효과 있는 거니까 아침에 그냥 출발할 때 한번 찍찍 뿌려주세요. 그럼 차가 막 튀어나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효과 좋아지는 것도 한 달 정도면 다 느껴질 수 있으니까 그 이후에 넣으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 한번 쭉 밟아보세요. 차 치고 나가는 게 틀릴 거예요. 힘 쓰는 게. 확실히 부드러워졌네. 네. 또 부드러워지고 힘도 좋아져요. 고속주행 한번 밟고 나시면 또 깜짝 놀랄 거예요. 그것도 타고 가려고 지금. 네. 저기 신호에서 유턴해서 가죠. 차 잘 먹었네요. 금방백이네 뭐. 네, 금방백이니까요. 깜짝 놀랐으니까. 여기서 유턴할게요. 어차피 차에 지금 보니까 사장님 투자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사장님 거 달아야지. 저희 거 나오면 유튜브 구독 신청했으면 알람 뜨면은 가끔 뭐 심심할 때 화장실에서 한 번씩 보세요. 그러면 이제 신제품 나오면 또 홍보하고 하니까 지금 또 연구하는 게 있으니까 그것도 나오면 또 재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제품 하나만 가지고도 효과 보시면 그대로 만족하시면 그대로 타셔도 되는데 저희 제품들이 약간 중독성이 있어요. 하면 또 뭐가 틀려질까? 뭐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그게 있다 보니까 한 번 얼굴 뵙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뵙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중고차에 했던 분들은 잘 타시다가 이제 좋은 기회가 생겨서 차 교체하면 이전 장착하면서 업그레이드도 하시고. 그러니까 한 번 보신 분들이 자주 오니까 저희는 기분 좋아요. 그만큼 그 제품을 잘 만드니까 그러죠. 아니,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모든 똑같은 제품을 모든 차에 적용했을 때 똑같은 결과치가 안 나온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차 상태도 틀리고 그리고 뭐 운전자의 운전 습관도 틀리고 뭐 장거리 주행이 많은지 고속 주행이 많은지도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거 하면 이렇게 됩니다라고 100%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현 상태보다는 무조건 좋아집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실상은 연비도 엄청나게 말이 안 되게 좋아진 차량들도 있는데 극소수니까 광고 안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연비 문제는 10% 전후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장착하고 연비가 10% 정도만 좋아져도 엄청난 거거든요. 10%라는 데이터가 엄청난 거예요. 예를 들어 10km 뛰던 차가 11km 뛰면은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이 업계에서 뭐 연비가 몇 프로 좋아졌네 막 이런 말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과대 광고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저희는 절대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좋아진 차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전 이미 한 2km, 3km 늘었어요. 그렇죠. 이제 더 좋아질 거니까 한번 타보세요. 사장님 뭐 저번에도 일부러 전화 주셔서 차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는데 자주 전화 주십시오. 틀리죠? 스포츠 모드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제대로 느끼셨어요. 그냥 노멀로 다니는데도 스포츠 모드 타는 것 같이 잘 나가고 연비는 좋아지고.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딨어요. 굳이 스포츠 모드 놀 필요가 없다니까요. 잠깐 밟은데 지금 뭐 세로 밟은 것도 아닌데 지금 80km잖아요. 금방 올라가요. 80km인데 RPM은 지금 1400 쓰고 있고 85에. 오른쪽 커브에 주의하십시오. 이러면 연비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냉각수 정말 신기해요. 냉각수 또 눌렸네. 아니 우리가 이 맛에 합니다. 고객님들이 이렇게 느껴주셔야 기분이 좋고요.
그래도 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다들 오시는 분들 고객님들 많이 힘들다고 하시는데 다행히 사장님은 그동안 너무 바쁘셔서 원래 1월 달에 와서 업그레이드 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지금 너무 바쁘셔가지고 네. 지금 이제 꽃피는 봄에 왔습니다. 네. 하여튼 효과 많이 보시고 전화 주시고요. 네. 또 워싱 늦고도 놀랄 일이 또 벌어질 테니까 그때 또 전화 주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네네. 네. 네.